화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화성 지하에 저장된 물이 화성 표면의 바다를 채울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. 지하수가 화성 전체를 1마일 깊이까지 뒤덮을 가능성도 있다는데요. 연구에 따르면 물은 표면 아래 7에서 12마일 깊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만약 물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이 발견은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.